이 부분이 손해됐다 이 말이에요. 이게 핸드메이드라는 거예요. 요즘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핸드메이드 코트. 한땀한땀 한땀 손수 작업한 코트라기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들인데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까요? 핸드메이드 코트의 비밀을 풀기 위해 30년 경력의 옷수선집을 찾아... 이게 지금 이렇게 얇지만 이게 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. 이게. 이게 지금 이렇게 접어지면서 이 부분이 손해됐다 이 말이에요. 이게 핸드메이드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해 원단을 두 겹, 세 겹을 겹쳐서 시접 없이 박은 것을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해요. 일반 코트랑 핸드메이드 코트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? 간단하죠. 수정량을 보든 소매를 보든 겉에서 볼 때 딱 보면 이런 처리가 돼 있는 것은 다 핸드메이드야. 일반 코트는 빤트대로 이렇게 나갔잖아요. 뒤집어도 똑같은데 이 옷은 안감이 들어있잖아. 옷이 접어져가지고 이렇게. 이게 다른 거지. 완전히...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일반 코트 마감 처리는 원단 끝부분을 접고 그 접힌 부분에 안감을 덧대 재봉하는 방식이고, 핸드메이드 코트는 원단 자체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원단을 M자로 마주보게 포개 넣은 뒤 재봉하는 방식이에요. 원단을 벌리고 포개는 작업을 일반 재봉틀로는 못한다는 거죠.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갖고 뭉텅아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. 이거 안 보더라도 지금 뭉텅한 부분 제가 이거 보면 다 핸드메이드예요.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의 손으로 작업을 하는데요. 그런데 핸드메이드 기법을 재현할 수 있는 특수 재봉틀이 존재한다고 해요. 그걸로 코트를 만들어도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부르는 거고요.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코트랑 특수 재봉틀로 만든 코트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손이 하는 것처럼 여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지.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.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. 그렇지 못하지. 보통 핸드메이드라고 하면 사람이 한 수 만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. 특수 재봉틀로 만들어도 결국 기계가 만든 건데 핸드메이드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걸까요?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봤습니다. 뭐 특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손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데 혹은 손으로 만든 비중이 아주 작은데 핸드메이드라고 쓰는 건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. 저희에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실제 제조 과정이라던가 표시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. 아직까지는 뭐 그런 규정이 없고. 혹시 그런 택 같은 것도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막연히 디자인으로만 보기는 어렵고요. 표시의 일부로 볼 여지가 더 많겠죠. 소비자분들께서는 소매에 있는 핸드메이드 택만 보지 마시고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. 디자인도 그렇지만 뭐 촉감이 좋은지 코트가 뭐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봐야 되고요. 뭐 색감 이런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결론,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해서 100%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니다. 특수 재봉틀 공정 자체를 핸드메이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. 색만 보고 사실 게 아니라 고급 원단의 함유량이나 촉감, 윤기 등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. 무엇보다도 비싼 돈 들여서 사는 거니까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. 이게 쉽게 의심하지 말고, 아 이건 핸드메이드라 생각해. 의심하지 말고 입어보라는 말. 솔직히 핸드메이드는 당연히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일반 코트하고 이거만 구별만 같잖아. 그럼 이거 핸드메이드야. 그러면 그것도 뭐 다른 거 무시할 것도 없어.